안녕하세요.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1층이고요. 여기가 바로 입국입니다. 입국 장소에는 이용할 것들이 환전이랑 심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버스와 택시가 있고요. 일단 이렇게 입국 장소에서 나오시면 요 밖으로 나오셔서 택시는 저기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랩을 부르시면 됩니다. 예. 보통 공항 쪽에 대기하는 그랩들이 많아서 피크 타임이 아니면 한 10분 안에 대부분 그 그랩 차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왼쪽으로 이렇게 환전하는 데가 있고요. 줄줄이 이제 심카드 그리고 약간의 요깃거리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렌트카 하는 데가 있고요. 저쪽은 이쪽도 렌트카 가격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. 내구가 좀 가능할 거예요. 바로 옆에 맥시스, 한링크, 디기 4대 통신사의 심카드가 다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환전소도 있고 그래서 비교해보고 하셔도 되고요. 도착하자마자 한 100달러 정도는 하시고 센터포인트나 싼데 수수료가 좋은 데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 그리고 특히 보여서 여기서 앞에 여기 에어포트 택시 타는 데가 있어요. 네, 택시하고 좀 더 가시면 저쪽에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. 10시 반까지예요. 근데 보통 한국에서 도착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아마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시고 택시는 한 30링깃, 그랩은 한 15링깃, 한 3분의 2나 반 가격일 겁니다. 예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 KFC 있고 저쪽에 뭐 카페 있고 전에 없었는데 예.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. 예. 유명한 체인점이죠. 맛은 뭐 모르겠어요. 특별한 거는 그냥 유명하니까 많이 가십니다. 입국장에서 맨 끝으로 오시면 또 ATM기가 있어요. 네, 이것도 중요한 정보 것 같습니다. 시설은 없는데요.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항공사 사무실들이 있어요. 특히 에어아시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. 그래서 뭐 물침을 놨다든지 짐을 못 찾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에어아시아 오피스를 또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3층이고요. 3층에서 보면 오른쪽에 D부터 에어아시아가 시작을 해요. 혹시 못 산 거 있으면 여기 특산품들 있잖아요. 저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. 한번 가 보시죠. 여기가 이제 3층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막 책이라든지 특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요. 바디샵도 있네. 왼쪽 비슷해요. 네. 저희 시내에서 팔던 거 비슷하게 팔고 있어요. 맨 끝에 왼쪽에 또 환전이 있어요. 그래서 잔돈 같은 거나 나머지 돈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왼쪽은 이렇고요.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제비집. 네, 해산물 쪽 비싼 해산물들 있잖아요. 네. 멍게나 뭐 이런 거 해산물 네, 이런 것들을 말린 걸 팝니다. 그리고 네, 여기 국내네요. 네. 국내고 아마 왼쪽일 겁니다. 맥도날드가 있고요. 여기 무기를 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3층의 모습입니다. 네, 제가 이용할 거는 선물 사는 거랑 환전 정도 아시면 되고 식사는 1층도 되고요. 여기 맥도날드 있으니까 안에서 하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. 안에서는 가격이 좀 세겠죠. 지금은 사용을 못하네요. B지역에 저울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. B와 C 사이에 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. 네, 이것도 참고하십시오. 혹시 필요할 때 B와 C 사이입니다. 그리고 저쪽에 저울이 있고요. 네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 건어물을 많이 사시는데요. 말레이시아 건어물이 유명한데 이 사바 지역에 작은 새우 말린 게 되게 유명해요. 많이 사시네요. 이거 이름 모르겠다 하여튼 건어물도 유명하고 액세서리 하는 것도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내부입니다. 안으로 들어왔고요. 엄청 기네요 여기. 터미널 1과 2가 합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. 뒤쪽은 별로 없어요. 네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명품은 면세는 없습니다. 액세서리 토산품
후딱이나말로 마트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. 특히 여행에 필요한 거는 여기 세븐일레븐같이 될 만한 것들은 없네요. 여기서 뭐 명품을 살 리는 없고 담배도 여기가 면세가 없어요. 그리고 술도 없고 네. 여기 말레이시아 또 이슬람이라 사바는 좀 그렇게 하나 봐요. 저도 랑카이만 하도 많은데 그나마 여기 명품이 있다면 요 화장품 네. 말고는 없습니다.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코타 사바에서는 명품 브랜드를 살 곳은 그 이마고랑 수리아 네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충전하는 곳을 드디어 찾았어요. 네. 구석에 있어요. A5 여기 A5 지역에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다 막 쪽에 아, 그나마 국물도 있고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네,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레 음식이고요.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 말레이시아가 삼포르나인가 그쪽에 진주가 유명해요. 그래서 진주 좀 팔고 그렇게 살 건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모든 쇼핑은 밖에서 해결하고 여기인데요. 예, 차지하는 데가 있긴 있네요. 근데 많지가 않아요. 예, 그래서 거의 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안에서 차징이 힘들다 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A6이에요. A8이구나. A8 쪽에 오면 물 마시는 데가 있습니다. 예,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억하십시오. 웅진 코웨이 정수기예요. 저기 A5예요. A5 중에 들어오시면 마사지가 있어요. 네.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마사지가 있고 여기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. 네. 담배도 팔고 면세가 아니에요. 희한하네요. 네. 이렇게 되고 네. 여기 담배 피는 데가 없어요. 코타키나발루 여기 네. 공항 안 내부는 그래서 담배도 미리 피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된장.